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서런 인생에서 벗어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언약적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즉시로 순종하며 현장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전도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명절에 불 신자들을 보면. 또 이런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조상들에게 차례를 드리지만 저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은 다시 한번 이 추석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또 부족함 없이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리스를 이루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귀한 예원의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은 이 사람들이 결단하고 오순절 날에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던 마가다락 방에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에 대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은 무엇이냐? 유월절과 이어지는 초실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초실절은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익은 버리담을 드리는 첫 수확을 기념하는 감사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어 1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또 오순절 오순절은 보리와 밀, 추수를 통해 그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는데,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이제는 본격적인 영적 추수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표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 무엇이냐? 장차 성도들이 성령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원의 성도님들도 이 추석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추수를 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명절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왔던 평범했던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에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이 오순절 설교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고 또두 번째 설교인 솔로몬 행각의 설교에서는 5천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가 되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한 개인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의 말로서는 한 사람이 변화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변화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을 통하여 각자 계신 현장에 동인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영적 본지는 영원권인 전도와 선교에 집중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쁜 삶을 살고 있죠. 일이 시간에 치고 여러 가지 일에 치여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업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전도자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본업은 바로 전도와 선교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생각,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오늘 성도님들의 각자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선포하시는 전도자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때 4대 장막터를 넓히는 주역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3인 1조 운동, 4천 망대 운동, 2, 3, 7 치유 운동, 골육 전도 운동의 주역인 것이죠. 오늘도 성도님들이 계신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지혜가 충만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귀한 전도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 삼오직의 결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는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셨습니다. 홀연이라는 뜻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강림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께서는 홀연히 임하는 것이 홀연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은 우리가 생각하고 예측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도로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또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바람 소리가 난 것은 무엇이냐? 그 활동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권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에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일대지 말씀처럼 무엇이 중요하느냐? 삼오직의 결단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오직의 결단. 이 삼오직의 결단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단의 문제는 완전히 끝나고 성도님들이 가시는 모든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오직 성령충만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 바로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으로 오직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위로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또사모직으로 오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보면 예수 예수님께서는 나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에도 선한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리포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삼오직의 삼오직으로 현장에서 모든 것을 결단하시고 결론내시어 인생의 해답을 알지 못해 유리방황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삼오직의 복음으로 답을 드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신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자신의 존재를 바람처럼 또 청각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또 불로서 시각적인 권능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내 속에 남아 있는 모든 죄와 나의 옛사람의 체질이 분명히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본능도 일어나지만 먼저 일어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죄와 나의 예체질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각자의 달란태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이 세계보고마 할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들이 소중해지며 더 나아가 237나라 오천종족 보고마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전도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모든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있는 이 현장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 속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아무런 느낌 없이 고통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전도 선교에 우리의 생을 걸어야 된다는 그 열정이 회복되고 그 열정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원의 성도님들은 여러 현장에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각자 있는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충분하고 완전한 것임을 선포해야 하는 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토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할수록 더 지혜롭고 남을 더 용납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가슴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었고, 목표를 향한 견고한 결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원의 모든 전도자분들도 성령 충만한지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인 전도 선교에 정말로 내가 올인하고 있는지, 사대 장막터를 넓히는 운동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었는지, 우리 한번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근본이 완전히 바뀌며, 사람들을 만나면 오직 복음만 말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복음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당전 5장 4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현장에서 이런 응답이 일어나며 사단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 가정의 현장, 교회의 현장, 지역의 현장, 사업의 현장, 이삼칠 나라 오천 종족 현장을 살리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들이 망대를 세우는 우리 전도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 거기에 충만이라는 이 말이 쉽게 말해 무엇이냐?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 충만이란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그릇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것으로 채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또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만, 불신앙, 미움, 다툼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보면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 그렇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닿지 않기 때문에 은혜도 못 받고, 기도도 안 되고, 전도 선교는 절대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으로, 어떤 다른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성령 충만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에 충만이 넘치게 되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마가다락방 모인 이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숙과 부활에 이 복음을 두려움 없이 당당히 선포하게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릴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전도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혹 여러분들의 있는 가정에 불신자가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시는 추석 캠프 현장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강권적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해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신분을 통하여 우리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